여러분이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을 가보면 먹어서 병 낫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음식으로 병 고친다. 이 음식으로 병 고친다는 개념이 제일 센 데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인 것 그래서 음식을 자꾸 약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이 좋고, 그래서 뭐 어디 아프면 뭐를 먹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뉴스타트를 통해서 배워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질병은 음식 때문에 걸린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병이 낫는 거지, 어떤 특별한 음식이 들어가서 병이 낫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병에 걸리든 간에 약으로는 증세만 완화시키는 거지, 병이 낫지 않듯이. 왜? 약으로는 어떤 물질로는, 어떤 음식으로는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영양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을 때, 영양 부족일 때, 영양이 부족하면 생명이 잘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병도 나고 또 유전자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섭취하는 영양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골고루 섭취되는 이런 영양소의 그 균형이 있는 섭취 때문에 생명이 잘 와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음식 자체가 약효가 돼가지고 어떤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유전자를 배우시고 생명을 배우신 다음에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건강식이라는 개념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 생활 습관이 어떤 식생활 습관이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지. 건강한 음식이 뭐가 있냐,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뉴스타트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은 주로 채식을 위주로 해서 하느냐. 여러분, 고기를 한 조각이를 계란을 한 개라도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여기서 들이지 않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게 독이 돼가지고 막 암이 당장 뭐 나빠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채식을 위주로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채식을 위주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여러분이 답변을,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의 회복은 유전자의 회복에 있습니다. 또 질병의 발생은 유전자의 변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의 변질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뭐냐면, 켜진 유전자를 끄게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거는 생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왜? 내가 자꾸 뭐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망을 자꾸 잡신을 선택해. 자꾸만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꾸 이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어.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결국은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전자를 끄고 변질되게 하는 물질, 가장 나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가 소위 발암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 그렇다면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시키는 유전자, 물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발암 물질만큼 우리의 유전자를 꺼거나 변질시키는데 아주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그럽니다. 활성산소 혹은 해로운 산소다. 활성산소란 말은 활발한 산소라는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해산소라고 부릅니다. 유해산소. 그래서 이 유해산소란 말은 해로운 산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활성산소, 곧 유해산소들이 가장 유전자를 손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활성산소 그림을 여러분이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연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연료가 뭐예요? 당분.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료를 연소시키려면 뭐가 와야 돼? 산소.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스파크. 생기. 그렇죠? 생기, 스파크. 그래서 이 당분이 연소가 돼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좀 더.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에 부산물이 생깁니다. 부산물. 그거를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oxygen free radical, 이렇게. 혹은 superoxide라고 합니다. 예. 이 활성산소가 이게 제어되지 않으면, 조절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요.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세포막을 자꾸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요. 빨리빨리 세포를 죽인다는 말은 결국 뭐를 촉진시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보시다시피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활성산소의 손상현상을 산화작용이라 그래. 산소니까 산화시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산화작용으로 말미암아,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에 가장 손상이 많이 되고 세포막이 많이 파괴돼서 세포가 빨리 죽어가지고 노화가 촉진되고 하여튼 나쁜 짓은 이 활성산소가 다 해요. 그런데 활성산소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그냥 놔두면 정말 병을 일으켜. 그리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당뇨병도 걸리하고, 기력도 떨어지게 하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이 활성산소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성산소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지 않도록, 노화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활성산소만 잘 처리를 해버린다면 사람은 병들지 않게 돼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노란색 물질, 이 물질이 SOD입니다. SOD라는 물질이 뭐 하는 물질이냐면 활성산소가 생산되었을 때 이 활성산소를 해독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이미 다 아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이 간에서 생산되게 돼 있어. 유전자가 켜지면 그러면 이 SOD가 활성산소를 일로 땡겨가지고 결국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두 가지 다른 물질로 분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는 건강상으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는 우리 건강에 오히려 좋은 물과 산소로 팍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을 활성산소 제거 작전 프로그램이 딱 이 SOD라는 물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병에 잘 걸릴까? 어떤 사람이 이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을까? 어떤 사람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게? 자, SOD는 이 노란색 물질이니까 이 노란색 유전자가 탁 켜지면 SOD가 생산돼.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병에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SOD가 생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이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서 안 켜지는 거예요. 왜 꺼져? 그렇죠. 기가 막혀. 내가 기가 막히는 선택. 증오하고 분노하고 자꾸 그런 선택만 해. 그러면 이 꺼져버려. 꺼져버리면 이 활성산소가 다 일로 가가지고 유전자를 더 손상시키고 세포막을 더 손상시키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어쨌든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웃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 만약 담배 연기가 폐암을 일으킨다면 담배 피우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폐암 걸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폐암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담배를 전혀 안 피우더라도 뭐예요? 폐암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담배 연기만 가지고서는 폐암에 안 걸리게 돼 있어. 담배 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도와줘야 돼? 활성산소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담배를 자주 피우는데 하루에 세 광, 네 광 피우는데 이 사람은 담배만 피워 턱 물었다 하면 기분 좋은 생각을 해. 하, 상구 그 새끼 생각난다. 참 좋은 놈이었는데. 그래서 담배만 피워 물었다 하면 긍정적이 돼. 그런 사람은 저 SOD 유전자가 안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만 폐로 들어가서 폐암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누가 안 도와줘요? 활성산소가 도와주질 않아. 왜? SOD 유전자가 잘 켜져가지고 활성산소를 다 일로 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담배 연기만 가지고는 폐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담배만 딱 피워 물었다면 상고에 너무 새끼 잡히기만 잡혀봐요.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담배만 피워 물은 담배 피울 시간만 있다 하면 이게 열받고 부정적이 돼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담배 연기에다가 뭐를 더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더 해가지고 드디어 활성산소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서로 연합하면 이게 폐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담배 하나도 안 피우는 사람도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만이라도 폐암에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 SOD 유전자를 정말 잘 켤 수 있는 이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이 참 그렇게만 되면 정말 활성산소만 잘 처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나을 수 있습니다. 즉 SOD 유전자가 잘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한다면. 그런 생활이 바로 무슨 생활이에요? 뉴스타트 생활이지. 긍정적인 뉴스타트. 웃으면서 즐겁게 서로 사랑을 하면서 하는 뉴스타트지. 그래서 다 철저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SOD 유전자가 어떻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알고는 자, SOD가 생산이 안 된다면 저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면 저 SOD와 유사한 물질, 즉 활성산소를 어떻게 차단해서 산화 방지를 시켜서 이 유전자와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산화 방지 물질. 이 산화 방지 물질이, 즉 SOD 자체도 산화 방지 물질 중에 일종이에요. 그럼 만약에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SOD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할 경우에도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어디다가 산화방지 물질을 넣어놔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다가. 예. 자, 그래서 이 암을 예방한다든가 암에 걸린 사람들이 더 이상 유전자가 활성산소로부터 더 이상 공격을 받아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화방지제가 많이든, 그렇죠, SOD와 같은 물질, 산화방지제가 많이 든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산화방지제를 하나님이 음식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화방지제가 어떤 물질일까를 알면 우리가 이 산화방지제란 어떤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는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화방지제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수많은 종류야.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산화방지제 중에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비타민C야. 비타민C. 그래서 옛날부터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비타민. 수백 가지가 되는 산화방지 물질들 중에 이 비타민C가 충분히 있어야만 다른 수백 가지의 산화, 자질구레한 산화방지 물질들이 충분히 산화방지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기초를 놔주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C예요. 비타민C. 예. 네. 그래서 비타민C만큼 이게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또 이 암 환자들이 지푸레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이용해 가지고 비타민C를 뭐 다량을 뭐예요? 예, 주사를 놓고 이런 또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과량의 비타민C가 들어가도 여러분 몸에 해롭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자, 그래서 비타민C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뭐냐면 비타민 E입니다. E.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아요? 과일. 네. 비타민 C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 건강 유지에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걸수록 하나님이 아주 구하기 힘들게 귀하게 해놨을까요? 흔하게 해놨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라 캐싸면서 몸에 좋은 거는 아주 귀하게 해놓으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나 사먹고 그러도록 해놓으면 그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뭐예요? 없어요.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더 뭐요? 편하게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산화 방지제가 비타민 C인데 이게 과일에만 많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과일 많이 나는 지역 사람들이나 비타민 C 먹지 여러분. 이 세상 지구상에 과일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떡하러? 그러니까 과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C는 여러분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식물이라면 그 식물이 가지는 모든 부위, 식물의 나무 껍질, 뿌리, 잎사귀, 열매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비타민 C가 그냥 세빌린 거예요. 천지 빽깔이다. 이렇게 비타민 C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설악산을 지금 쳐다봐도 설악산이 그 산이 아니라 비타민 C 덩어리요.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 나는 잡초 뭐 이 뭐 국화 뭐 꽃 뭐 이런 게 다 비타민 C 덩어리야. 그러니까 다람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타민 C 어디 만나고 있다 귤 그러더라고. 그럼 다람쥐도 제주로 건너가서 귤 먹고 와야 되겠네. 나무 뿌리를 먹어도 비타민 C요. 잎사귀를 먹어도 솔잎도 비타민 C가 충분해요. 다 비타민 C.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도무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누구든지 막 쉽게 네. 여러분 여기 이제 맨날 싱싱한 쌈 먹죠. 뭐 이렇게 비타민 C는 막 하여튼 막 전라도 말로 하면 막 허발나게 먹는 거요. 허발나게. 자, 그래서 비타민 C는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흔해. 그 다음에 비타민 C보다 비타민 E는 조금 덜 중요하니까 덜 흔하겠죠. 비타민 E는 뭐냐? 어디 있느냐? C눈이 있습니다. C눈. 쌀 C눈.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을 잡시는 한 비타민 E는 충분히 섭취되고 남아. 그다음에 옥수수 씨눈, 뭐 보리 씨눈, 밀 씨눈. 그래서 여러분이 통밀빵 뭐 이렇게 한다면 비타민 E는 20%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뉴스타트식으로 건강식만 한다면 이런 산화 방지 물질은 충분히 뭐예요? 섭취되도록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산화 방지제가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베타 카로테인. 베타 카로테인은 주황색 물질이야. 당근 색깔. 그 식물성 색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색소가 색깔도 이쁜 색깔도 내지만은 그 색소를 먹으면 그 자체가 산화 방지 물질이야. 그래서 뭐 요즘 아니 감 뭐 고구마 이런 주황색 물질을 가진 것이 색소를 가진 게 다 산화 방지 물질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흔해요, 안 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산화 방지 물질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걱정 끄세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산화 방지 물질을 또 보면 이런 각종 식물성 색소가 다 산화 방지. 예, 이런 초록 색깔을 내는 색소, 빨간색 내는 색소. 그러니까 막 산화 방지제 없는 것이 없는데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제가 거의 없어요. 동물성 음식에 산화방지제가 있다면 동물이 식물 속에 있는 산화방지제를 먹어서 잠시 동안 뭐예요? 저장해 놓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물성 음식이 건강식의 위주로 돼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이 식물성 음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생활, 그것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 습관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라고 습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보면 이 각종 색깔, 근데 참 옥수수를 보면 하나님이 옥수수 한 개에도 뭐예요? 색깔이 달라. 예.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도 다른 종류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먹어서 되냐? 뭐 특별한 거 박사님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이런 소리 하들 말아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있으면 저도 먹지. 특별히 좋은 거안 먹어야 되나? 자,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군가가 비타민C를 맨날 다량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죠, 한번.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맨 약국에 가서 맨날 비타민C 사러 댕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타민C가 사라졌어. 왜 사라졌게? 그게 언제냐면, 야, 그게 벌써 18년 전이네. 2001년. 2001년 6월이네요. 이 조선일보에 뭐가 났냐면, 과량의 비타민C도 뭐를 유발할 수 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딱 나자 그냥 비타민C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요즘 또 고개를 살살 들기 시작. 그래서 이게 보면요, 유행이 지났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염, 갔다 온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죽염. 요즘 뭐 죽염 뭐 시시해졌죠, 그렇죠? 이게 유행입니다, 유행. 이 진짜 몸에 좋다면 유행이 지나,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제가 1982년부터 지금 36년 동안 뉴스타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행이면 벌써 끝났어요. 유행은 주로 한 3, 4년 지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또 유행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동충하죠. 맞아, 동충하죠. 예, 뭐 상황버섯 동충하죠, 막 이런 거 깜빡하다가 사라진 거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또 유명한 게 자석류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어느 골방에 처박혀 있죠, 자석류. 예. 그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왜안 써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 근거도 없는 소리.
사람들이 헷갈려. 미국에서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이거는 과대광고, 이거는 뭐 근거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당장 하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이 테레비가 문제야. 아시겠죠? 뭐 한때 또 개똥쑥 생각나십니까? 개똥쑥 효소 막 이래가지고 막 온 나라가 떠들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것을 믿고 화끈해지는 냄비 근성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화끈하다가 또 빨리 어떻게 식어버려. 그걸 냄비 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안 통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서 절대 그런데 부화 내동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균형 잡힌 채식을 위주로 한 식단을 하면 모든 필요한 영양소는 그게 충분히 뭐예요?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돈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괜히 돈 쓰면 어떻게 돼요? 돈 쓰지, 야, 이게 좋대 하고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음식물, 특정한 영양소를 여러분이 좋은 거라고 해서 헷가닥도 속아가지고 그거를 과잉 섭취하고 있으면 뭐 무슨 법칙에 어긋나요? 무슨 절제 원칙에 어긋나요? 그럼 절제가 안 돼. 이 부분적으로 너무 많은 어떤 특정 영양소가 들어가서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면 생명이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섭취하라는 이 절제 원칙을 잘 지켜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양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중요해. 영양소에는 종류가 참 많은데 그 균형이 잡혀야 돼, 균형. 근데 우리가 막 흔히 영양소에는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3대 영양소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네? 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 네,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이 이제 3대 영양소라. 영양소의 균형 중에 제일 중요한 균형이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돼. 자, 이 3대 영양소 중에 이 균형은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세 개를 다 합쳐서 100%라면 지방은 15%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백질도 15%만 있으면 돼. 나머지 70%는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고 있는 3대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님, 채식에는 단백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는 풀만 먹는데 단백질 못 먹겠네. 그렇죠? 채소에도 단백질 다 있습니다. 이제 물론 과일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조금씩 다 있고 채소에 있고 그다음에 채식 음식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은 음식이 뭐예요? 콩 종류야. 콩은 세상에 단백질이 25%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쌀밥에는 단백질이 약한 9%.
밀, 빵에는 단백질이 한 15%. 그러니까 여러분 두부하고 쌀밥하고 먹으면 네? 단백질이 한 15%, 16% 나오죠. 그렇죠. 다 그렇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뭐요? 안 와도 되도록.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건강식, 뉴 스타트 건강식만 해 나가시면 신경을 쓸 필요가 뭐요? 없도록. 다 자연히 70%, 15%, 15%가 맞도록 다 돼 있어요. 그 콩에도 지방이 있고, 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단백질 섭취가 떨어진다는 그런 뒤떨어진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가 부족해질 경우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그런데 내가 맨날 그거 다 신경 쓰고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뭔가 균형이 잘못돼서 깨졌다. 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나도 몰라. 뭐 의사한테 가봐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만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상구에게 지금 단백질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상구를 뭐예요? 단백질이 많은 그 음식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상구에게 자꾸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땡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생각이나 계란을 좀 먹었으면 또는 생선을 좀 먹었으면 그런 때는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부족한 거는 채워줘야 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알았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의사들이나 영양학자들이 계란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사실상 중요한 물질입니다. 중요한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뭐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금방 쑥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계란은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잘 올라가지 뭐예요?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잘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계란 노른자의 속에는 레시친이라는 특수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잘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요즘 계란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동물성 음식이 땡길 때 계란은 한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은 잡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계란이 사실 계란이란 것이 요게
필요한 것만 뭐예요? 그 병아리 한 마리 만드는데 딱 필요한 가장 그 참 최고로 필요한 영양소만 딱 그 하나님이 배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란 가끔 한 개씩 먹을 때 통닭 먹는 기분으로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통닭. 그래서 그 저도 요즘 와서 이제 아 계란 여러 뭐 연구 결과를 다 살펴봐도 계란이 참 좋은 건강한 음식이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 기린들이 뼈를 먹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예.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죽은 동물의 뼈야. 이 기린들이 보세요. 두 앞발을 탁 이렇게 벌리고 굉장히 불편한 포즈 이거. 기린들 물 먹을 때만 이렇게 하는데 기린들은 주로 뭘 먹어요? 높은 나무 가지에 있는 그 잎사귀를 이렇게 훑어먹어요. 땅에 있는 건 점점 물 밖에는 땅에 있는 건 별로 안 먹어요. 그런데 요즘 아프리카에서 기린이 이렇게 땅에 있는 뼈를 씹어먹는 장면을 보고 마취를 시켜서 검사를 다 해봤더니 이 기린이 뼈먹는 기린들만 뭐가 부족하냐 하면 뼈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뼈를 먹고 그 인 성분을 뭐예요? 보충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이 기린이 자기가 뭐 인 성분이 부족한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뼈 속에 인 성분이 많다는 것도 기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면 이 기린은 이 기린을 쳐다보면서 저 새끼가 돌았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저렇게 뼈를 먹지? 근데 이 기린은 뼈를 먹는 거야. 그래서 인 성분이 충분히 섭취되고 나면 그다음 뼈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 스타트 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경우에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또는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콜레스테롤 단백질 많은 음식이 이제 육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땡기는 수도 있다 해요. 그러니까 맨날 땡기라는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맨날 땡기게 하는 건 그 누가 땡기게 하는 거요? 그건 잡신 놈들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되는 거. 자, 또 보세요. 이런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게 또 여기 보면. 자,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데 원숭이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예요. 잔지바르라는 섬에서 원숭이가 이 잎사귀는 원숭이들도 잎사귀 먹고 과일 먹고 사는데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먹을까 말까. 근데 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참 이상한 짓을 한대. 동네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든대요. 근데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는데 세상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왜? 이 잎사귀만 먹을 때만 숯을 찾아. 그렇다면 그 잎사귀에, 저 잎사귀에 뭐가 있을 법하다? 독이 있을 법하다. 그래서 저 잎사귀를 따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독이 있어. 차.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 독을 먹었으니 수천 먹어서 해독을 시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 그러는데, 이게 뭐 본능적이라고. 본능적 맞아요. 그런데 본능적은 이 원숭이의 능력이 아니라 본능, 본래 능력은 누구 거요? 그 하나님 거다. 원숭이를 만들고 원숭이를 시시각각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본능이에요. 본래 능력.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떤 그 내가 전문 부부를 만났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더니 그 부부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여자는 아주 토마토를 좋아했대. 근데 남자는 토마토가 딱 싫어. 아니, 거꾸로. 남자는 토마토가 너무너무 맛있고 좋아. 근데 여자는 토마토가 별로야. 그래서 둘이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딱 했는데, 이 토마토를 안 좋아하던 여자가 토마토가 미치게 좋은 거야. 그 왜 그럴까? 그렇죠. 뱃속에 들어선 아기가 아빠 체질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아기한테 토마토 성분이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엄마로 하여금 토마토가 땡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기 탁 나오고 나니까 본래도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이런 게 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뭐, 뱃속에 든 놈이 아빠 닮았는지 엄마 닮았는지 알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토마토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도 무엇에 따라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식사 시간에 대해서 줄 서서 이제 밥하고 반찬하고 뜰 때, 여러분, 뭐를 얼마만큼 너무 많이 뜨면 하나님 뭘 안 그럽디까? 그 너무 많아. 그리고 여러분이 식당에서 잡시다가도 하나님이 간간이 뭐라 그래요? 이제 수저를 놓지 그래. 그래도 막 우리는 저한테도 하나님 자주 그러는데, 저도 자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좀 가만 계세요. 왜?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다 속도 편하고 참 좋은데, 내 고집대로 해버리면 꼭 나중에 후회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뭐 교회에 나가든 절에 나가든 그런 거, 선하든 악한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시각각 다 속삭여 주십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이제 여러분이 진짜 고기가 땡긴다, 고기가 땡긴다 할 때는 가능하면 생선 쪽이 낫습니다. 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 삼겹살은 음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갈비니 이런 기름기 얼마나 많아요. 갈비가 특히 기름기 많고, 이 마블링, 아주 나쁜 거예요, 마블링. 아시겠죠?
하얀 기름이 끼어가지고 대리석처럼 마블이 뭔지 아세요? 마블? 대리석을 마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희끗희끗 기름이 낀 고기를 대리석처럼 됐다. 그래서 마블링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여러분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저는 쇠고기 요리를 먹는다면 뭐를 먹겠느냐? 그러면 장조림입니다. 장조림. 장조림은 기름기 많은 고기는 안 돼. 그렇죠? 그때 아주 살만 있는 살코기. 그런 거 별로 안 비싸죠. 마블링 된 게 비싸지. 근데 그것도 피를 빼야 돼. 피 맛이 들어있으면 고기 맛이 비려. 그렇죠. 피를 뽑아가지고 참 힘들면. 그래서 장조림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뭐, 한 몇 조각 먹으면, 맛있다.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생선. 자, 생선인데, 어떤 생선을 먹을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둘까? 보면 참 재밌게도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음식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생선 먹고 싶냐? 그러면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뭐 육고기가 먹고 싶냐? 그러면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는 안 먹.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생선을 먹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래서 땅에 있는 짐승들의 고기는 뭐 어떤 고기? 그건 뭐 여러분 이제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물에 사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히 여기라 그래서 더럽게 여기라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먹으면 혼내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뭔가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같이 있는 생선들은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느러미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비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하고 비늘 있는 거 뭐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게, 전복, 오징어, 뭐 이런 건 다 아웃이야. 대거 아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늘이고 지느러미 있는 거 따지면요, 몇 개 안 나와요. 뭐 새우, 저 뭐 새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막 그 부산 자갈치 시장 가서 막 싱싱한 새우 사가지고 와서 막 튀겨놓으면 막 맛이 끝내주고 막 오징어 쫙 쪄서 탁탁탁탁 하면 이게 동글동글한 게 탁. 초장에 탁 찍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뱀장어,
뱀장어, 비늘 없잖아. 그렇죠? 해서 막 초장 다 해서 막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굽거나 막 끝내줘. 예. 네. 그리고 막 갈치, 응? 탁탁탁 해서 소금 탁 쳐서 막 적사에다 쫙 숯불에 끓어 끝내주지 뭐. 네. 그거 다 먹지 말라는 게. 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비늘 있고 진누름 있는 거. 조기. 돔, 돔이, 우럭, 뭐 이런 거. 좀 비싼 생선들이야. 그래서 가만 살펴보면요. 비늘 없고 진누름이 없는 것들은 다 보면은 청소부들이야. 그리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대개가 다 깊은 물에, 깨끗한 물에 사는. 그러니까 새우들 뭐 이건 뭐 다 더러움으로 조개 이런 거 먹지 말라 이거였지. 뭐 바지락 이래 사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이 쓰레기 그러니까 바지락 이런 것들 뭐 청소부들이요. 모래 청소부들이야. 그리고 새우 이런 것들은 막 이 육지에서 강물 이 더러운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바다와 만나는. 그 지점에 이제 새우가 막 자라. 그러니까 이게 다 바다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강물들을 다 청소하는. 이제 그런 것들. 미꾸라지 이런 것들 뭐 청소하는 거예요? 뻘꼬댕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또 그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뻘꼬댕이에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추어탕.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비늘 있고, 그러니까 연어 좋죠. 저는 연어를 참 좋아해요. 연어는 가끔 가도 먹고 싶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 먹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도 뭐, 맨날 이렇게 뉴 스타트 프로그램 하고 있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연어 먹을 똥 말똥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자,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그런 것만 먹으라고 하는 어떤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성경이란 것은요, 이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어떤 과학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것이 과학이 이제 충분히 발달되면 그 이유들이 나중에라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생선 얘기도 뭔가 더 중요한 그 이유가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암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하다가 그 발암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발암 물질이라는 종류가 뭐 수백 가지가 있죠. 있는데 그 중에 온 세계 그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알기로 가장 최악의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발암 물질이 뭐냐고 하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이에요.
영어로 나이트로즈민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두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질산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두 가지 물질로 두 가지 물질이 결합해서 생긴 물질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아질산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아질산염에서 와요. 아질산염. 그럼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질산염에서 와요. 그럼 질산염은 어디에 많으냐? 다 채소에서 와. 그래서 채소에서 질산염이 오고 이 질산 이 채소를 소금으로나 짜게 절이면 이 채소에 많이 있던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 아질산염 자체는 전혀 발암성이 없습니다. 해로운 강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소에 채소를 먹어도 해로운 강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악질적인 발암 물질이 되는 경우는 아민이라는 물질이 이 아질산과 결합했을 때 아질산 아민이 되면 이건 아주 지독한 발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아민은 어디서 올까? 요게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민은 그런데 아민만 있어도 이것도 발암 물질이 아니야. 아민만 있어도. 그러니까 아질산염하고 아민하고 합치면 이게 갑자기 발암 물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민이라는 물질에서 오는 이게 해물에서 와. 해물 중에 어떤 해물이게? 좀 냄새 나는 것들이야. 오징어 냄새 나요, 안 나요?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 게, 새우, 이런 거 냄새 나요, 안 나요? 예. 그래가지고, 돔하고, 옥돔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하고 이 아민 함량을 비교하면 한 200배 차이가 나.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채소하고 아민하고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 어디서 만날까? 경상도 김치떡입니다. 배추 속에 아질산염이 많죠. 거기다가 경상도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젓갈. 네. 그 막 오징어도 넣고 막 경상도 사람은 막 김치떡에 안 넣는 거 없어. 네. 꼴뚜기젓, 뭐 새우젓 막 이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간암 위암이 뭐예요? 많다. 그래서 중국에도 해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해물을 많이 먹고 채소를 먹으면 그 일본 사람들도 위암이 많아. 간암, 위암 간암. 왜? 아질산 아민 섭취량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탁구왕 같은 뭐 스케모노, 뭐 나나츠케 그래서 하면서 이런 저 절인 채소들 있잖아요. 일본 음식에 뭐 한국식으로 하면 장아찌 뭐 이런 거, 닭왕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아질산염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먹고 이제 또 뭐요?
해물을 먹으면 위장 안에서 아질산 아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질산 아민 양이 적은 그렇죠?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런 해물을 먹는 것이 좋겠다. 참 하나님이 자상도 해,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먹는 그 과정 다 일일이 써가지고 지시를 해주니 그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매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음식에 동물성 음식에는 전무한데 식물성 음식에 많은 게 뭐냐면은 식이섬유라는 겁니다. 식이섬유. 옛날에는 섬유질이라 그랬습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쌀밥을 먹든 과일을 먹든 어떤 종류의 식물성 음식을 섭취해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은 이 장 속에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흡수해서 대변으로 내보내. 그리고 이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장 속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왜? 육식을 하면 식물성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 식이섬유가 부족해 가지고 장 청소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방구를 끼면 아주 소리는 삑 소리밖에 안 났는데 냄새는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장암, 직장암에 많이 걸려. 아시겠죠?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고 그러면 장, 이 식이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장을 깨끗이 여러분 그 왜 설거지 할 때 우리 스펀지 그 세제 쭉쭉 짜가지고 스펀지 가지고 이제 물 수돗물 쫙해서 닦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펀지가 이게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스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장 내막을 내면을 쫙 닦아서 깨끗하게 해주면 그래서 장 내막이 깨끗해져야 그 장 안에서 좋은 장내 세균들이 자라요. 그런데 육식을 해가지고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돌면 아주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장내 세균들의 옛날에는 그냥 대장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참 무식했던 얘기다. 대장균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균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들이 많이 장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잘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요구르트를 먹은 일이 없습니다. 요구르트. 요즘은 왜 먹어요, 요구르트를? 요구르트 또는 유산균. 옛날에 안 먹던 걸 한국 사람들 뭐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육식을 많이 하고 채소가 줄어지면 이게 장 안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나쁜 균들이 살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좋은 장내 세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요구르트 속에는 유산균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먹어주면 유산균이 들어가서 나쁜 장내 세균하고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나쁜 장내 세균을 몰아내 주니까 그래서 요구르트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고기 못 먹을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자연히 이 식이섬유가 충분히 섭취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내세균도 건강하게 유지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들어와서 장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뭐를 막아주냐면 변비를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질이 수분을 잘 함유를 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대변 속에 많이 섞여 있으면 이 식이섬유가 수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대변이 이렇게 가래떡처럼 굵고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없으면 대변이 딱딱해져요. 왜? 대변 자체에 수분이 별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섬유가 없으면 대변 자체가 대변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여버려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 대변이 속 시원하게 나온다는 거. 그렇죠? 옛날에는 막, 해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턱 앉았다 하면 쑥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번, 어떤 때는 세 번도 막.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건강식을 하면서 대변을 봐보면 먹은 양보다 똥 무더기가 더 큽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식이섬유가 수분을 함유해가지고 똥무대기가. 그래서 똥무대기가 크면 절대로 난소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전립선암, 이렇게 안 걸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똥무대기가 크면 식이섬유가 많다, 이 말이에요. 식이섬유가 다 나쁜 장내세균들이 생산해놓은 나쁜 물질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피 속으로 못 들어가게. 그래서 햄버거 먹고 고기 많이 먹고 뭐 그러면 섬유질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막 나쁜 장내세균이 자라가지고 나쁜 물질을 생산하고 그런 나쁜 물질들이 이제 대장암, 직장암 이런 걸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식생활이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몰라. 그러니까 건강식 그러면 무엇을 위주로 한 음식이 건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채식이죠. 그래서 과일,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충분히 섭취해 주면서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식생활은, 건강한 식생활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건강한 식생활의 원리를 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내일은, 내일 첫 시간은 또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